김희철 담당 1진. 김희철이 예능에선 말빨로 거의 안 진다고 합니다. 연예계 사실도 많이 알고 있어서 다른 연예인을 당황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휘어잡는 편입니다. 그런데 남궁민이 인생 술집에서 출연해 판이 뒤집힙니다. 시연형 여자친구랑 동거했던 얘기 빼줘? 이게 너가 그렇게 재미없다고 하는 거야. 난 이런 식의 토크가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도 이야기했고, 난 국민형 싫어요. 희철아, 넌 날 싫어하지만 난 널 좋아해. 이렇게도 한방 먹이고, 대부분 김희철이 대화를 리드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궁민은 거기서 김희철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고 웃으면서 할 말은 조근조근 다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이태경 PD는 인터뷰에서 김희철을 쩔쩔매게 만드는 남자 게스트는 오랜만이다. 신기했다. 라면서 남궁민을 극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동엽은 이렇게 정리해줬습니다. 여기 애들 다 또라이들이다. 무시당했던 데뷔. 남궁민의 아버지는 교장선생님이셨습니다. 70, 80년대 교직에 계셨던 분으로 굉장히 엄격한데 남궁민은 아버지의 말씀도 잘 듣는 편이라 오로지 공부만 해왔습니다. 취직 잘하는 기계공학과로 가라. 어머니의 추천에 중앙대학교 기계과로 입학합니다. 결국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남궁민이 대기업을 가거나 연구원이 되길 바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에 나온 MBC 공채 탤런트 모집을 보고 순간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엄격한 집안이지만 부모님께도 허락을 맡아봅니다. 해봐. 어머니, 해봐는 진짜 해봐가 아니라 네가 해보려면 해봐라 였다고 합니다. 남궁민은 아직도 이때 엄마 표정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후 영화 오디션을 보는데 1차 소리 심사는 통과하고 2차에서 한석규 연기를 따라했는데 면접관이 엄마 때보다 더 비웃으면서 다음이라고 했고 바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너무 재미를 느껴 두 분의 비웃음에도 배우기를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데뷔한 이후 별명이 리틀 배용준이었습니다. 의외의 성격. 남궁민은 수많은 드라마를 찍으면서 세 가지 특징적인 연기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평범한 역할을 거의 맡아본 적이 없고 선할 때는 진짜 얼굴처럼 선하고 나쁠 때는 사이코패스급 최고의 빌런이고 이상한 놈일 때는 천원짜리 변호사처럼 참 특이합니다. 하지만 실제 성격은 사람들의 예상과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내가 원래 낯을 많이 가려요. 그래서 데뷔 초에는 함께 연기를 한 배우에게 밥 한번 먹자고 말도 못했어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고 배우들과 사적인 대화를 할 때도 날 불편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늘 있었고 드라마에 같이 출연했던 후배 박유천과 신세경에게도 번호조차 잘 물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격을 잘 알고 있는 매니저는 드라마 리메버 아들의 전쟁에서 남궁민이 진짜 또라이 같은 악역 남규만을 연기했을 때 완전 다른 모습에 깜짝 놀랐고 진짜 남규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남궁민도 이 악역에 대한 후유증이 커서 다시는 악역을 맡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스토브리그. 작가님이 대사를 잘 쓰시기도 했지만 그걸 극대화해서 살린 건 남궁민 같음. 1화 시청률은 5%로 SBS 드라마치고 굉장히 낮은 시청률이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남궁민이 박은비, 조병규와 시청률을 내기를 해서 첫 방송 시청률이 9에서 10% 사이에 걸었다가 져서 밥차를 썼었습니다. 드라마 시작 전에도 시청률 공략으로 17%가 넘어가면 한밤에서 1일 리포터로 활동하겠다고 했는데 10회 만에 전국 시청률 17%가 넘어버려 진짜 한밤 1일 리포터를 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남자들에게도 인기 많은 드라마가 되어 시청률이 많이 올라간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드라마를 통해 남궁민은 대상을 포함한 3개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최근에 천원짜리 변호사에서 백승수라는 이름이 언급되자 스토브리그 봤어요? 왜 시즌2 안 나오는지 몰라. 라면서 마블 세계관을 위협하는 다른 드라마까지 넘나드는 남궁민 드라마 세계관을 잠깐 보여줬습니다. 선구안의 끝판왕. 남궁민은 대본 보는 눈이 굉장히 좋기로 유명합니다. 물론 영화 쪽 이야기는 아니지만 물론 2018년 시청률 2% 드라마 훈남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리멤버 아들의 전쟁 이후로는 좋은 작품에 많이 출연했습니다. 김과장, 미녀공심이, 닥터 프리즈너, 스토브리그, 검은태양, 천원짜리 변호사 등 대부분 시청률이 무려 10%를 넘기면서 남궁민의 별명은 믿고 부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리멤버 이후로 약 16개의 상을 수상했고 대상을 2020년에, 2021년에도 탔습니다. 천원짜리 변호사 덕분에 2022년에도 대상을 기대해봅니다. 학폭 논란. 남궁민은 폭로합니다. 남궁민 배우와 같은 반이었습니다. 학폭투로 난리 났던 한때 남궁민 배우와 같은 반이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긴 글이 올라옵니다. 당시 이런 글이 올라오면 해당되는 배우는 거의 그만둬야 하거나 해명을 해야 되는 분위기였고 실제 학폭으로 날아간 몇 명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보자면 저는 골목대장형의 끌고 다니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남자 고등학교라서 야수들이 우글우글 할 것 같은데 그런 거 특별히 없었고 남궁민 배우는 조용히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배우가 됐다고 동창들에게 들었을 때 아니 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공부도 꽤 잘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면서 이전 학폭글과는 다른 훈훈한 글이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의 반응은 역시 인상이 선했다. 평소 말투만 봐도 착할 것 같다 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교육계에 계셔서 학폭을 할 만한 조건이 안 만들어졌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 오늘은 남궁민 2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